신청은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집수 라이브쇼 사랑의 콜센터. 오케이! 많이 신나셨네요 오늘. 아 네네. 예, 예. 아 좋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방송 아니고 이거는 주말마다 여러분의 텐션을 올려드리는 사랑의 콜센터. 자 오늘 콜센터의 텐션 담당 아 수현호 뷔페. 네. 네 여러분 오,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오늘 텐션 너무 좋아요. 텐션 너무 좋죠.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늘 지켜주던 날날 씨가 좋은 소식이 있어갖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임신은 그렇죠. 아직 신혼은 아, 여행을 떠났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신혼여행 갔습니다. 이탈리아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오. 자 그래서 날날 대신 또 열심히 달려와준 고마운 키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 오늘따라 또 복식 호흡이 제대로네. 고마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요 자리를 깨차는 거 아닌가 몰라요. 아유, 어, 네. 벌써 지금 한 세 번째 나오고 있고. 벌써 세 번째. 네, 벌써 세 번째. 항상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좋아요. 탐탐이에요. 네. 재미가 잘 맞아요, 또 수현 씨랑. 아 네, 좋죠, 저. 약간 랄랄미안. 네, 어, 좋아요.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요. 아, 이분 자체가 장르예요. 아, 대단하신 아티스트. 전에 나왔을 때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야 이분입니다. 자, 이분 얘기만 하면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예은 씨입니다. 요. 안예은입니다. 와. 문어 언니. 예, 문어 언니, 문어 언니. 아, 어제도 이제 설날이었으니까 조카들이랑 이제 놀면서 나는 문어를 아유. 엄청 많이 했어. 아직도 너무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엄청나게 오랜만에 뵙고요. 잘 지냈습니다. 와. 저는 잘. 야구 팬이라 최강 야구를 보면서 아, 네, 거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너무 김문호 씨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문호라는 야구 네. 선수 출신 이제 지금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 이제 일본 타전을 많이 나오시는데 그 문어예요, 문어 별명이. 그러니까요. 나는 문어. 문어 그게 자주 나와요. 예예예, 예, 예. 아주 자주 써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동안에? 그 동안에 뭐 작업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열심히 예, 잘 지냈습니다. 어, 느낌이 예. 예전보다 좀 더 보이시해진 느낌이 있어요. 머리를 잘라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간 축구 선수 느낌이 좀 있는 거. 감사합니다. 축구하시세요. 아, 저 축구 좋아하잖아요. 아, 맞다, 맞다. 축구 좋아하네. 예, 예, 예. 어. 운동 잘하세요? 아, 정말 재주가 없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잘 찾고 같아 공. 어. 감사합니다. 네. 후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어, 예, 그렇죠. 어, 좋네요. 이렇게 또 네. 일이 네. 예. 방청객 문자를 하나 수현 씨가 읽어 주시죠. 네, 1827 님. 내향형 사람들의 자랑 예언님을 컬투쇼에서 뵙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텐션 왕창 높은 콜센터에 나오시다니 따뜻한 입을 준비해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MBTI가 극 아이. 극 아이예요. 완전히, 예, 아이. 완전히 아이 제가 94% 정도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으아 하실 때 굉장히 우와 막 이렇게 예. 어 이잖아요 키썸. 저는 이이고요. 완전 이. 사실 6%라도 있다면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1%라도 있다면 94%가 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예, 예, 수현이 예. 뭐예요? 저는 이였다가 아이로 바뀌었는데 이 같아요. 아이 아니셔요. 아이로 바뀌었어요. 이게 생각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저도 약간 아이 성향이 되게 많았는데 생활 밀착형 이입니다. 아. 아이인데 이척 하는 느낌. 예, 예, 예. 돈을 벌려면 이. 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 예, 예. 사회적인 자아가 이제 외향형인. 근데 예은 씨가 저번에 네. 이제 작년쯤에 나 다른 라디오에서 영재 예, 예, 우리 한번 뵀었죠. 예, 뵀었죠. 예, 예. 그때는 진짜 아이였거든요. 지금 근데 네. 우리 방청객 분들 계시고 하니까 목소리가 살짝 좀 크시고 네. 텐션이 그때보다 살짝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왠지. 네. 아, 안예은 씨한테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오신 방청객 중에 안예은 씨 팬만 소리 질러. 얼마나? 제가 마련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음악 천재라는 타이틀답게 안예은 씨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정회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야, 멋있지 않아? 예. 아니 이게 정회원이었고 준회원이 있고 뭐 무슨 회원이 있고 뭐 그래요? 그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정회원, 준회원 이렇게인데. 저도 이제 저작권 회원이긴 합니다만은. 아 그러세요? 작사로서. 예. 예. 아우 그러시구나. 예.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줘요. 예예. 예, 예. 저도 그렇죠. 저도 있죠. 예, 예. 아, 그냥 회원이에요. 정회원은 뭐예요? 네네네. 이렇게 그 저도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오. 되게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작권료가 일정 수준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돈으로 이루어진 얘기고. 그러면 정혜원이 되면 혹시 뭐 더 이렇게 인센티브 같은 거 없나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명예 정도가. 명예. 명예.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 같은 거네. 아~ 네. 어느 정도 금액이 저작권이 돼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필요 없죠.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주시면은 좋긴 하죠. 예, 예. 와. 올해 단 30명이 정혜원이 추가로 이제 등록이 됐는데 여기 리스트를 보면 BTS 정도.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여자아이들의 소연. 그리고 안예은 씨가 추가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제 이름이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감사합니다. BTS 네, 네. 봉준호 안예은 레츠고네요. 레츠고네요. 진짜. 예. 레츠고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한번 정혜원 되면 계속 정혜원인 거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 계시던 분들은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은 다 이미 정혜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유명하신 분들, 저작권 많이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네. 예, 예. 와. 방청객 문자 하나 왔습니다. 직접 하나 읽어 주시죠. 예, 8206 님께서요. 안예원 저작권 협회 회장 가즈아 했는데요. 예예. 안예원이 뭐야? 예. 예원 안예원은 갈 수도 있겠죠. 가실 수도 있겠죠. 예예. 안예은 씨가 정혜원 중에 아마 제가 저작권 협회가 추대되는 그 회장이 추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어 예. 그렇군요. 노릴만 하네요. 제 친구 중에 홍진영이라는 친구. 아 예예. 가수 말고. 네네. 아, 알죠 누구? 저작권 저작권. 아 맞아요. 아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친구분이세요. 와 너무 신기하다. 저희 노래 중에 얼마 안 알려진 노래 중에 알려진 노래 중에 얼마 안 되는 곡 중에 하나인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작곡한 친구인데 꽤 오랫동안 저작권 협회를 했죠. 회장으로. 한 3년 하신 거 4년이 꽤 오래 했어요. 예,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혜원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예은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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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래 회장님. 미래 회장님. 네, 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와. 우리 본인의 노래 말고 문어의 꿈은 워낙에 뭐 많이 알려진 노래죠. 예예. 다른 가수들한테 주신 곡도 막 이렇게 올라간 곡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곡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 주제에 감히 대단한 분들께 곡을 드렸었어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여자애들 소연님께서도 그 컨택을 주셔갖고 앨범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수영님, 송소희님, 예 뭐 저기. 조민규님 등등등 네, 네. OST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 예, OST도 많이 했었죠. 예. 그리고 뮤지컬 넘버도 다 작사 작곡 하셔서 그거를 다 뮤지컬에 들어간 적도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예. 작품이요? 이제 2021년에 유진과 유진이라는 뮤지컬이 올라왔었고요. 이제 작사는 대본 작가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작곡가로 참여를 했었고 네. 제가 했던 뮤지컬 음악 감독님을 되게 친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죠. 반갑습니다. 드라마 네. 음악, 영화 음악부터 해서 뭐 정말 대단하신 분. 대단하신 분. 천재입니다. 이런 기운을 많이 쪽쪽 빨아먹어야 돼 우리가. 맞아요. 네네네. 네네네. 그안 뺏길라고. 안돼. 뺏길라고 막. 네네. 자 안예은 씨가 신곡을 발표했네요. 신곡 나왔구나. 홍보하시죠. 예, 1월 21일에 발매된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었음을이라는 곡이고요. 기존에 제가 막 이렇게 우중충하고 상사화라든지 항상 이렇게 뭔가 유배를 당하는 느낌의 국밥 같은 노래들을 많이 했다면 이 친구는 약간 포크송에 가깝고 약간 대중에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예 시도를 좀 해본 곡입니다. 네, 네. 그 전에도 너무 좋았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안예은 씨만의 음악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대중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시도해본 포크송이라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었음을 본인의 어떤 과거인가요? 과거기도 하고 현재기도 하고 이게 특정 이인을 향해서 썼다기보다는 뭐 영화에 나오는 저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고 저기 지나가는 커플들의 아름다운 풍경도 내 풍경이 아니고 약간 네. 이런 느낌의. 포괄적인 어떤 사람이 네, 아니어도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었음. 야 이제 직접 다 작사 작곡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간 네. 작업해오던 곡들이 얼큰 해장곡이었다면 이번 곡은 간장 양념 톡톡 친 하얀 순두부 같은 곡. 예예 맞습니다. 순두부 네, 좋아하거든요. 네. 순두부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네. 순두부 맛있어요. 야. 네 맞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그러면 네. 듣고 한번 네. 어떤 곡인지 네. 그 순두부 같은 곡. 그 후반부에 같이 따라 부르실 만한 구간이 나와.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아 랄랄랄라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잠깐 불렀는데 목소리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그 도와주시면 너무 따뜻하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 네. 하나, 둘, 셋. 하이 라. 랄랄랄라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랄랄이 나오는구나. 네, 네. 어, 이렇게 또 예. 없어도 존재가 느껴져. 예, 예, 예. 랄랄 언니. 다 같이 시작. 아, 랄랄랄라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 같이 예. 입을 벌리도록 하세요. 아. 자, 무대로 보실까요? 예. 야, 라이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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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브. 아, 좋아요. 자, 우리 방청객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시고 샵1088로 노래 들으시면서 감상평을 보내주십시오. 왜냐면 생방송이 아니라 당신들 문자로만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감상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안예은 씨, 천재. 우리 뮤지션 안예은의 신곡입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었음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었음을 저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었음을 세상 모든 아름다움 내 것이 아님을 잊지 말자 되네 이것도 세상 모든 따뜻함 내 것.
약간 아주 큰 노래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노래를 듣다 보니까 무소유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 무소유에 관한. 네. 예. 영원한 내 것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큰 노래네 아주. 맞습니다. 무소유.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예, 무소유. 예, 예, 맞습니다. 예은 씨 이렇게 밝아 보이는 거 처음이에요. 저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음악에 리듬을 타시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하실 때 예, 너무 잘 들었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은 되게 큰 음악을 만드시는데 외모는 실제 분 되게 귀여우시게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자, 6858님 방청 끝나고 바로 노래방 갑니다. 역시 인생은 혼자야. 맞습니다. 예, 예. 보내주셨어요. 다 하나씩 읽어주세요, 문자. 3977님이 네? 안예은 씨 첫 소절부터 순두부처럼 맛이 느껴지네요. 오, 순두부 맛이 느껴져? 노래 너무 좋아요. 아들이 옆에서 순두부 맛있겠대요. 아, 맛있어, 맛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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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맛있는 노래네. 네. 2285님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바로 이 노래였네요. 귀에 쏙쏙 박히는 목소리와 가사. 이 노래로 저작권 협회 회장까지 가자. 아, 맞아. 너무 보내주셨습니다. 예, 8695님께서요 안예은님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 힘이 나오는지 대단하네요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뿜어져 나오는 그 소리가 되게 강해요. 네. 강하게 딱 뚜렷하게 딱 뿜어져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단전 뭐 이런 복식호흡 같은 거 연습하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그 코어 근육을 많이 네. 늘려놓으면은 이게 힘으로 뚫리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예. SBS 스튜디오 현장 뚫으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예, 예. 자, 그럼 사랑의 컬센터 코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컬투쇼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 문자를 뽑아서 즉석으로 전화를 드리는 고단 코너. 맞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의사 따위 전화 묻지 않고 느닷없이 라이브를 불러 제껴 버립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 항상 네, 떨려요. 네, 엄청 떨리죠. 네, 네,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또 끝까지 들으시면요,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아니, 노래만 들어도 되는 거야. 전화만 안 끊으면 그쵸. 근데 하지만 네.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끊어버리시면 꽝 미션 꽝. 실패입니다. 실패. 실패. 복을 차버리는 거지. 제발 제발 자, 끊지 말아주세요. 콜센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첫 번째 주자는 오 키스. 아, 예! 아 원래 고유 고유 1번인데 첫 번째예요. 아, 네. 자신감. 아니 근데 이게 첫 번째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포문을 열기 위한 노래인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노래를 잘 골랐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네네. 수소가 된 거예요. 어떤 노래죠? 여러분 그 혹시 저랑 동년배분들은 다 아실 텐데 대학가요제에 나온 예, 예, 노래고요. 예. 익스의 익스. 잘 부탁드립니다. 첫 소절 딱 들으면 사실 아실 거예요. 이거구나. 안녕하세요. 네. 네. 네네.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8155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사와 차례 없애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시어머님. 그런데 시아버님이 명절에 식구들 먹을 음식은 해야 되지 않냐고 간단하게 나물이랑 전 몇 가지에 애들이 좋아하는 꼬치랑 동그랑땅 동그랑땅 조금 하시라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차례 음식 전부 아닌가요? 저 전부 다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5대 독자 애며느리라 혼자 해야 하거든요. 직장 생활하며 5살 누뚱이 키우느라 연휴에 쉬고 싶은 며느리 마음을 왜 몰라주실까요? 라고. 어머님이 없애라 그랬는데 제사와 차례는 없애라.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러게요. 제 아버님이 그래. 나물 몇 가지랑 전 몇 가지 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 살아계신 것 같아. 아, 옆에 있으신 것 같아. 예. 어떻게 일단 7490님의 사연 먼저. 예예. 25살 애청자입니다. 3년 조금 넘게 만난 남자친구한테 내년 3월에 프로포즈하려고 합니다. 오, 여자분이 먼저? 네, 벌써부터 너무 떨려요. 응원 부탁드려요라고. 내년 11월 22일에 보내주신 거예요. 2023년. 그러면은 한 달. 다음 달. 네네네. 다음 달에 프로포즈 하는 거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정말 여기다... 아무 문자를 뽑으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무 문자. 한 개월 전 문자를 그냥 아무 문자 뽑아요. 우와. 네, 우와. 그 소개 안 된 거 중에 우와. 뽑아요. 예, 0309님께서요. 저는 네. 남다른 입 크기를 가진 여자입니다. 입이 얼마나 크냐면 제 주먹이 들어갈 정도예요. 이거 개인기로 쓰셔도. 예. 사랑니가 썩어서 치과에 갔는데. 발치 시작하겠습니다. 아 하세요 하길래 입을 벌렸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이 너무 벌렸어요. 좀 닫아주세요 하며 턱을 잡고 살포시 닫아주셨어요. 어찌나 민망하던지 온 가족이 평생 웃음거리가 됐네요. 얼마나 크시길래 와 이렇게 하시고 싶다 진짜. 네. 야 내 머리는 안 들어가겠지?
그럴 겁니다. 자, 어디다가 전화를 해볼게요. 아, 이게 오늘 딱 드리고 싶은 상품권을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첫 번째 사연. 며느리. 아, 좋다. 아, 며느리, 그렇죠. 위로를 좀 해드릴 분이 있겠어요. 네,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명절 지났으니까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이제 명절 지난 연휴 마지막 날 다음 날 녹음을 하고 있잖아, 화요일 날. 그렇죠,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선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팔 하나 오은이 제발 끊지 말아주시. 자, 무대로 가시죠. 네. 예, 우리 키썸입니다. 키썸. 제사와 차례를 없애라. 근데 시아버님이 아유, 난 나물이랑 그냥 동그랑땡이랑 꼬치 몇 가지만 했으면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리를. 아,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어, 설날 잘 보내셨죠? 어, 연습하는 연습해야 돼. 빨리 하는 걸 연습해야 돼 가지고. 6월 9일. 네. 어, 상품권 10만 원. 아, 야, 이거 먼저 말아 봐. 제 노래를 다 들으시네. 시어머니가 제사랑 그런 거 차려. 없애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해.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아, 오케이, 오케이. 처음부터 연결되지 않으면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예. 한번 더 걸어볼게. 한번 더. 네, 한번 더 볼게요. 한 네 번째 하시면서 긴장하신 척을 왜 이렇게 하시지? 정말 그래, 너는 처음 하는 사람 같냐 왜?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어, 어떡해. 아니, 바로 밀어버리는 거야 지금. 아, 실수.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나 마지막. 그러고 아니면 두 번째. 네, 그렇지, 다른 그렇지. 분도 있으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 어, 잠시만요. 어, 여기 그 아, 여기 당황스러운데 지금 저희가 그 시어머니께서 제사를 없애라고 하셨는데 시아버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키셨다고 제가 그걸 밀어내리기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거든요. 노래를 끝까지 들으시면 상품권 10만 원이 어, 선물이 되니까 끊지 말아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여러분 나 예뻐요?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완전 좋아요. 아, 진짜 몰라요.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세 번째 도전만에 전화를 받으셨고 맞습니다. 자, 과연 키썸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을 하셨을지 백화점 제발. 상품권을 받게 될지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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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공기로 전화 왔길래 저는 회사라서 뭐 그냥 뭐 불법 뭐 그냥 대충 아 그치 역시 그쵸, 역시 그쵸, 그렇게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 저희가 어디서 전화할게요? 컬투쇼. 그렇지. 네. 아 네, 지금 음식 준비하면서 아, 네. 뭐, 은근히 화도 좀 나고 막 짜증도 나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 할 겸 보냈었거든요. 아, 아 어디 사시는데요? 대구야. 대구. 아 대구. 아, 대구. 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이 제사와 차례는 제사와 차례는 없제라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네, 시어머님이 이제 뭐뭐 해달라 그랬어요. 꼬치랑 뭐 그냥 뭐 나물 몇 가지 하고 뭐 전국국 뭐 꼬지라도 좀 하고 이래 해야 안 되겠나 다 했네. 다 다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 소고기국 끓이고 탕국은 안 끓여도 뭐 소고기국이 탕국보다 더 힘들거든요. 네, 뭐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네. 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아버님 드시면 좋죠. 혼자 계신데 안 드신 못 드시고 계신 것보다는 같이 맛있게 드시니까 뭐 좋죠 뭐. 그래도 아~ 뭐 아버님이 딱히 이제 딱 찍어갖고 꼬치 몇 가지랑 동그랑땡. 네. 네.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또 그죠. 네네네. 어머님이 언제 잘하셨어가지고 아버님. 아. 예. 네, 네. 평소에 드시던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아~ 또 마음이 네. 또 이렇게 예, 따뜻한 분이시네 또. 자, 키썸 씨가 제가 안 그래도 콜투쇼 다 하셨는데. 아 네. 어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잘 듣고 있고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래, 아이고 마음이 따뜻하셔갖고 우리 키썸이 노래 해줬는데 인사 좀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못 해가지고 키썸이라고 합니다. 네, 저 한 번씩 입으로 듣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라이브로 이렇게 직접 들었는데 이렇게 잘하시는 줄은 아유 감사합니다. 듣는 것도 예 네, 달라요. 아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너무 너무 노래 잘하셔갖고 끊을 수가 없었다. 아유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행복해야 돼요. 저희는 4부로 갑니다. 여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컬투쇼 밥 먹어도 2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컬투쇼 2시 컬투쇼 오로로라 오레리오 이레이로리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디 2시 컬투쇼 오로로라 오레리오 이레이로리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오 2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오 야라라우리 오라라 야라라우리 오라라 2시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3부의 문을 엽니다. 자, 키썸이 성공을 성공했어요. 예. 저번에 나오셨을 때 실패하셨잖아요. 예스! 아, 엄청 좋아하세요. 너무 좋지. 막 심장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딱 여보세요 하자마자 마음이 싹. 안녕 씨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긴장되네요. 예. 자 이제 이번 설 연휴가 이제 지나고 다음 날인데 저희는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그죠. 우리 조카가 있잖아요 우리 수현 씨. 그렇죠. 조카 있죠. 세뱃돈 좀 많이 나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안 주고요. 그 저희 엄마 아빠 할머니가 할아버지 주는 게 더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전해주고 엄마 아빠 이렇게 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 그럼 삼촌이 주는지 모를 거 아니야? 모르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줬다 약간 이렇게 깔끔했죠. 네. 네. 후원자네 후원자네. 대표돈 후원자. 기다리 아저씨. 키썸은요? 저는 조카가 없어요. 아직. 네. 예은 씨는요? 저도 아직 조카가 없어요. 네, 나만 많구나. 나만 많어. 네. 예, 오늘 조카들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많으니까 네, 이제 줬는데 그 딱 그 세뱃돈 받은 거를 걸고 우리 아이들끼리 팀을 이제 고르라 그래갖고. 윷놀이를 했어요. 오! 예, 그리고 조카가 저를 먼저 가위바위보 이겨 고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조카가 투자를 했고 자기 세뱃돈으로. 네. 아이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면 다 아이들이 가져가는 거야. 이겨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형님. 두 게임을 했어요. 네. 두 게임을 다 우리 팀이 이겼잖아요. 그 친구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 와. 우리 야, 게임만 해주고. 뒤끝 없나요, 그 애기들? 전에 어렸을 때 막 울고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네. 크니까 엄덤하더라고 이제. 인생을 행복하는 법 미리 이제 네네. 사회생활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곡 쓰기 어려웠던 주제를 뭐 물어보네요. 안현 씨가 특이한 주제로 곡 작업을 많이 하는데 네. 뭐 경복궁 한글날 동굴 여성 독립운동가 웹툰 아하. 콜라보까지 네네. 어때요? 어떤 게 제일 쓰기가 어려워요? 이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섭외가 오면 특징이 있는 것들은 오히려 쉽게 오히려 즐겁게 하는 편이고요. 문어의 꿈 같이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제 노래긴 한데 이게 사실 문어의 꿈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작정하고 쓴 노래가 아니고 그냥 예 맞아요 그냥 이렇게 문어가 너무 슬픈 동물이구나 해가지고 와. 원래 되게 슬픈 노래라고 생각하고 쓴 건데 이제 어린이 여러분께서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 노래 중에 제일 밝은 노래가 됐죠. 그러니까요. 예, 예. 아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예, 예, 사람들이 예. 듣기에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예예 그렇죠. 뽀로로랑 콜라보를 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펭귄일 것 같은데 뽀로로를 닮으셔갖고 콜라보를 오늘 뽀로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문어의 꿈이
어린이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뽀로로 님께서 문어의 꿈을 또 불러주시고 제가 이제 뽀로로 님께 곡을 하나 또 드리고 이런 작업을 했었죠. 예, 예. 뽀로로가 제 대학교 1년 선배거든요. 아. 예? 뽀로로 실제로 1년 선배. 대선배님이시죠. 예, 대선배님. 예, 예, 1년 선배님이시죠. 예. 선배님. 예. 오, 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군요. 그러게요. 예. 예, 예, 예. 한결같으시구나. 형님도 그렇고 뽀로로 님도 그렇고 네, 한결같으세요. 네, 네, 네. 예. 스펀지밥이 제 친구거든요. 아! 동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고 자란 세대니까. 예, 예, 예. 자, 사랑의 컬센터 두 번째 주자는 바로 수연. 어, 베이비. 어? 오케이, 베이비. 와,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그 어떤 추억이 있는 노래인데. 맞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네. 예전에 그 SBS 예능 프로그램 중에 최수정 형님이 MC를 보고 왜 노래방에서 노래 기쁜 우리 노래방인가 뭔가 있었어. 어? 그래서 이제 대결해갖고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그의 1등을 하는 건데. 네네. 제가 이 노래를 불러갖고 1등했어요. 어? 웃겨야 되는 거야 노래 부르면서. 아~ 그 노래 부르면서 상대방한테 혹은 나한테 점이 나올 때마다 점을 넣어. 아니 몇 번 나오나 이게 점을 딱 이만하게 다 점을 찍은 거야. 그래갖고 이게 1등을 했어. 추억의 노래네요.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추억의 노래.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902님. 저 오늘 이혼했어요. 아하. 지금 구청에서 접수하고 나왔어요. 축하해주세요.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본인이 축하해달라고. 네, 본인이. 네네네네. 이게 좀 한 4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오. 이혼 합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정 기간이. 뭐 결혼 이혼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맞나요? 아니 그런 프로그램 있어요. 4주. 아 4주. 예, 예, 예. 아. 4주. 2759님이 편의점 물건 납품하는 화물 트럭 기사입니다. 새벽에 여친과 전화로 싸우고 물건 내리다가 건물 보안 직원분과 또 싸웠어요. 아, 왜 그랬어?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 퇴근하자마자 왕복 6시간 달려서 여자친구 부모님 드릴 한우 고기 세트 집 앞에 몰래 두고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어요. 600km밖에 안 탄 새 차가 파손돼서. 아, 너무 힘든 날인데 1시간 반 자고 다시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겠다 이분. 행번 행전 노래 부르며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생방 중에 보내셨네. 2월 8일 날 행번 행전 하고 싶다고. 너무... 안 좋은 일이 너무 겹쳤네. 네, 거기다가 또 마음을 쓰면서까지 네. 고기를 갖다 놓고 오셨는데 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네,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뭘 네. 해도 막 꼬이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또 잘 되고 네. 그런 날이 또 올 거예요. 그렇죠. 액땜, 예, 예. 액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7179님께서요. 예전에 똥 때문에 화장실 갔다가 휴지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고 컬투쇼에 문자했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정말 많아서 그래서 휴지를 보내준 네네. 적도 있잖아요. 휴지를 왜 이렇게 안 해놓으시지?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그때 휴지 갖다 줬던 남자랑 연애하고 있습니다. 결혼 약속도 했어요. 해주셨습니다. 진짜? 와. 여기 궁금하다. 이거 여기 전화해보고 싶은데. 소리가 너무하다. 와. 어쩌다 또 생각나. 점점 휴지가 따주. 어 좋다 좋다. 와.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네. 휴지 갖다 준 인연이. 예. 네. 와. 궁금하다. 저는 7179님께 먼저 한번 먼저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연이 다 세요. 휴지를 그러게요. 휴지를 갖다 준 남자와 인연이 돼서. 아. 근데 컬투쇼에 문자 했었는데 갖다 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컬투쇼를 듣고 있던 남자가.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아, 이거 또 스팸. 아니 신호도 안 가는데 벌써 이렇게 넘기시면 당황스러운데. 7179님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아, 마지막 세 번째 곡 받을 것 같아요. 듣고 싶은데 진짜 그 휴지 갖다 준 인연 어떻게 된 건지 듣고 마지막 싶다. 마지막 한 번. 정말 듣고 싶다. 이 코너 인연을 하는데 아주 긴장이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수연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그 사연 보내셨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응가하시는데 어떤 남자분이 휴지 갖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 지금 남편분이시라면서요? 결혼 약속을. 예, 약속, 아, 연애하시라면서요? 예, 예.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제가 노래 불러드릴 건데요. 노래 끊지 마시고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상품 있어요. 진짜 비싼 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케이. 노래 제목? 점점. 휴지 점점 늘어나.
점점 너 멀어지나 봐. 웃고 있는 날 봐. 때론 며칠씩 편하게 지내. 점점 널 잊는 것 같아. 먼 일처럼 점점 난 떠나가나 봐. 하루는 미치고 다음 날이면 괜찮아져서 다만 익숙해질 뿐인 걸.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내 아픔도 점점. 감사합니다. 아 자꾸 그 화장실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아, 아 잘했어 잘했어. 하고 싶어요. 아, 잘했어. 자 노래를 엄청나게 잘한 우리 수현 씨. 과연 칠하나 칠부님은 성공을 했을까요? 끝까지 노래를 들었을까요? 자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아 저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실패! 아니 잠깐만 나 요즘 왜 이러지? 아, 야 올해 들어 두 번째 실패입니다. 그러니까요. 어 어디서 끊었죠? 어느 부분에서 아하. 아, 유키스 수연입니다 하면 완전 치트킨데. 와. 아 바로 너무 응가 얘기했나? 7736님 아. 수연님 노래 휴지도 높겠네요. 달달해요. 아 감사합니다. 휴지를 왜 끊으셨는지 한번 다시 전화 걸어볼까요? 네네네네 궁금해서. 실패는 실패입니다만. 자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왜 또 전화했어 여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안 받잖아. 그러니까 안 받아. 이러고 계시네. 아니 여기 왜 또 전화하는 거야 자꾸? 아직까지 우리를 이제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예. 아, 너무 너무 들떴나 봐. 아깝네요. 아. 아하.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도요. 그러게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실패. 아. 아, 근데 여러분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네, 네.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179님은 네. 선물을 못 받으세요. 네. 드리고 싶은데. 안예은 씨가 더 떨리는 거죠. 다 성공하는 예, 게 느낌이 예, 아니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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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실패도 하는구나. 실패도 이렇게. 하는구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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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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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사랑의 콜센터 이번에 마지막 주자입니다. 아, 어떻게? 안예은. 아, 문어의 꿈을 준비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저 근데 진짜 설날에 그 조카 집에 가가지고 문어 먹었는데. 그랬어요? 축하드려요. 맛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살짝 데쳐가지고 먹었대요. 어... 축하드려요. 예. 자, 후보 문자 네, 읽어볼까요? 네. 3885님 컬투쇼 너무 웃겨. 늘 저녁 근무 출근하면서 신나게 흔들며 운전하며 갑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주차 후에 엉덩이 들썩들썩 이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컬투쇼 엄청 사랑해요. 아이고 할머니도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그거를 은근히 어르신들이 컬투쇼 들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문자도 이렇게 많이 보내신 거 보니까 150원 쓰셨네요. 네. 다음 사연 3100님이 네? 설날에 출근하는데 여유롭게 나왔는데도 버스는 밀리고 지하철은 연착이고 택시는 한 대도 없더라고요. 엄청 고민하다가 주변에 깜빡이를 켜고 계속 서있던 차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아 저기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급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가 없어서요. 괜찮으시면 제발 조금만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히 돈도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인연이 이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계좌번호도 전화번호도 알려주시지 않아서 혹시 컬투쇼에 사연 보내면 나중에 운전하다 들으시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대로 말도 못한 것 같아요. 천사님들 나중에 인연이 닿는다면 은혜 꼭꼭 갚을게요. 오~ 이런
따뜻한 사연이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타 계신 모양이구나. 네. 차에 아~ 선사님들 하신 네. 거 보니까 2월 10일 날 네, 2월 10일 당일 날이었습니다. 네네. 설날 당일 날 5시 47분에 어디다 전화기를 놓고 콜투쇼 게시판에 네. 그죠, 생방도 끝난 방송도 끝난 시간에 언젠간 뽑히겠지. 네, 그죠. 예. 다음 사연입니다. 네? 아, 9616님께서요. 안녕하세요. 11살 오율민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읽어주세요. 명절이라 학원도 쉬고 좋아요. 지금 할머니 댁에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항상 명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낼게요. 이제 끝낼게요. 너무 이제 끝낼게요. 사연 끝낼게요. 네. 이제 끝낼게요. 어, 예은 씨가 텐션 많이 올라가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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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고 있습니다. 율민이가 온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어, 할머니 댁에서 집으로 가고 있다고. 예예. 예, 와 이번 사연도 조금 어떤 분을 뽑을지. 저는 아무래도 제가 준비한 노래가 문어의 꿈이다 보니 네. 어린이 어? 사연자분을 11살 오일민 예, 예, 9616님께 이제 끝낼게요. 아직 예. 오늘 학교 안 갔을까요? 방학이니까 그지? 방학이 네네. 있고 아직 방학인가요? 예, 예. 네 방학이에요. 아, 예, 예. 예, 3월달에 나왔는데 지금 학원을 갈 수도 있어요 요즘. 아, 아 네. 일단 걸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네. 예, 예. 율민 씨 제발. 예, 9616 11살 오율민. 오율민. 오율민 4학년 이제 4학년입니다. 4학년. 4학년에 올라가는 오율민. 자, 전화 걸어봅니다. 네. 율민이, 율민이. 연결이 되지 않아. 율민이 아, 오히려 받을 줄 알았는데 저 신호음이 정말 떨리네요. 네, 네. 엄마가 옆에 있다가 한 번 더 걸어 모르는 분은 받으면 안 돼. 막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연결이 되지 않아. 더 빨리 끊었어요. 빨리 끊었어요. 한 번 한 번만 더 해 볼까요? 마지막. 네. 이게 왜 나한테 전화가 계속 오지? 뭐지?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을까? 연결이 되지 않아. 안 돼! 율민아! 아, 율민아! 율민이한테 기회가 날아가는군요. 아, 우리 율민 우리 어르신 어떨까요? 어르신. 어르신, 할머니. 어르신께 할머니, 해볼까요? 할머니. 근데 저를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예. 위로와. 3885님. 자, 어르신. 컬투쇼를 너무 즐겨 들으시는 어르신. 예. 출근하면서. 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상사와 부른 가수 안현입니다. 기다리던 아시죠? 제가 지금 노래 불러드릴 건데요. 끝까지 들으시면은 그 상품 나가니까 끊지 마시고 예 노래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예. 박수, 박수.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남녀노소 할머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오,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좋아 텐션 좋아. 좋아요.
나는 모노. 모노. 아우. 자, 우리 노래 3885님은 과연 이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을 하셨을지. 자,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어, 어르신 여기 컬투쇼예요. 저 어르신 됐어요. 올해 65세. 아예. 65세면 뭐 누님이죠. 아주 누나네요. 아니시네요. 저 컬투쇼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우리 아들 다 온 가족 팬이에요. 어, 텐션이 너무 좋다 누님. 저기 예은 노래 너무 좋아요. 예은. 와, 감사합니다. 아, 완전 팬팬. 아, 아니 저기 텐션이 왜 이렇게 좋으신 거야? 컬투쇼 덕분인 거죠? 네, 저 너무 좋아하고 저 태권도 육상 태권도 관장. 어? 어? 지금은 안 하지만. 아, 아 태권도 관장까지 하셨어요? 와. 네. 와, 그러면 그 몇 단이세요? 6단이요. 6단. 와, 너무 멋지시다. 보러 갔다가 떨어졌어요. 아, 그랬구나. 지금은 그럼 뭐 어떤 일을 하세요? 뭐 저녁에 출근하신다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네, 저 지금은 요양보호사. 보러 가요. 그러니까 진짜 그 뭐 텐션이 좋으시니까 그런 좋은 일도 어르신들 옆에서. 어, 문자 보낸 지 꽤 됐는데 됐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 됐어. 2월 6일날 네. 3시 45분에 보냈잖아요. 네, 네, 보냈어요. 웬일이야. 네. 우리 안예은 씨랑 인사 나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아, 너무 감사해요. 예은 씨 노래 다 들어요. 아유, 아이고. 아이 뭐 듣고 뭐지? 싶으신 노래 있으면 추가로 하나라도. 상사와. 네? 상사와. 상사와.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감사합니다. 어? 아니 노래를 안 듣고 소리를 캡치를 못해요. 소리 들으면 노래 소리 안 들릴 텐데. 까마귀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언제? 아,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좋아하시면 컬투쇼 방청을 한번 오세요. 아, 한번 가고 싶은데 저녁에 일 가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거기 어딘데요? 어디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거기 위례. 위례? 아, 위례. 네. 아, 그러면 좀 약간 애매하시긴 하겠다. 예, 거리를 가셔야 되니까. 시간이 언제? 네. 휴가 한번 뜨고 갈게요. 아, 그럼요. 저희가 꼭 초대할게요. 저 저것도 사연도 낼 거 있는데 우리 남편 태권도로 패갖고 이긴 내용도 있는데 영자 그걸 10만 원 타고 보내야 돼. 남편 태권도로 패갖고 이긴 내용? 예, 예. 네. 아, 그거 꼭 들어야겠다. 예, 예, 정말 남편을 패셨다고요? 아니 수능 과서 겨루기 해갖고 제가 이겼거든요. 아, 겨루기. 어, 남편도 태권도를 하시는구나. 아, 남편 못하죠. 아. 근데 왜 겨루기를 해요?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그죠. 하니까 하자고 하니까 하자고 해갖고 제가 막 공원에 가자고 그래갖고 막 폈더니 나중에는 앉아서 얘기하자고. 알았어 알았어 앉아서 얘기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사람 다 보는데. 너무 행복해. 이거 녹음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녹음이요. 이거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송될 거니까 남편한테 네. 꼭 들려주세요. 아,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네. 방송이 돼요. 몇 시쯤 나가죠? 컬투쇼 하는 시간이죠. 네, 네, 2시부터 4시. 2시부터 4시인데. 아, 요게 몇 시에 나가냐고? 요거 좀 지금 우리 누님이랑 한 거는요.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텐션이 좋으니까 저희들까지 힘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 와, 예. 너무 많이 감사해요. 안예은 씨가 선물 줍니다. 선물. 예,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쌤 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쁜 옷 사입을게요. 좀 화가 나도 남편은 패지 마세요. 네. 네, 다음에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안예은 씨 성공. 너무 좋았다. 아, 어때요? 어유. 성공하러 나니까. 성공도 성공인데 너무 에너지가 좋으신께서 예, 전화를 또 받아주셔서 이게 또 힘이 되네요. 기분이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 자, 오늘 실패는 우리 수현 씨만. 아, 예,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예. 네,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0736님, 40년은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와. 다시 초딩이 된 것처럼 신나네요.
착한 노래, 예쁜 노래 너무 좋아요. 아, 라고. 736님 어디 계세요? 736님. 아, 40년이 젊어졌으면 지금 그러면 8살 좀... 정도 되셨네요. 그래요. 어, 어, 맞아요. 어, 나 그냥 얘기한 아니 누나. 아, 저 그냥 얘기한 건데 어, 당황스러운데 정답이네. 자, 정답 네, 맞히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거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광고요. 여기 가요. 자, 6858님의 문자입니다. 파워 2가 된 예은님 점점 기빨리셔서 시 들어가시는 건 기분 탓이죠. 노래방 문화의꿈 Let's get it. 어, 뭔가 이 문자 보내시는 분들도 다 Let's get it 가자 막 이런 걸 텐션들이 좋아. 예, 그렇죠. 보내주시네요. 예. 어.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예은씨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너무 즐거웠고 정말 뻥이 아니고 이게 내향인들을 보시는 외향인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게 지치는 거랑 즐거운 거랑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따로거든요 저희는. 예, 예. 지치는 건 지치는 거고 즐거운 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힘도 많이 받다 갑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진짜. 자, 오늘 키스함도 오늘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자, 우리 수현도 수고하셨고요. 아,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은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은 씨 신곡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오. 자, 여러분 나무라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문어 에러 에러 에러